네. 저는 제가 직접 보기는 했어요. 에이, 그렇죠. 아, 근데 왜냐면, 아, 이해, 어느 정도 이해하죠. 때문에 아, 이해하죠. 그, 이해되는데, 만약에 많은 사람이라든지, 많은 오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느낌. 짓을 하면은, 아, 상당히 화가 나죠. 그것도 빌미가 되죠? 예, 네, 빌미가 되죠. 헤어질 빌미가. 네. 그냥 오빠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 그거는 정말 기분 나, 기분 나쁘지. 그거는 정말 기분 나쁘지. 이렇게 뭐 까다 풀면은 다시 엮어가지고 다시 넣고. 왜 이래, 다시 이렇게. 누가 감히. 사실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애인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 정말 너무 창피하다 하는 행동. 혹시 좀 그런 거 있었던 적 있나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꼭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샐러드를 샀어요. 그런데 뭐 제가 아보카도를 더 좋아해요. 그럼 만약에 아보카도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요 주문은 그렇게 받았는데 주신 분들이 그걸 깜빡하고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챙겨갖고 갔는데 테이크아웃을 갔는데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먹죠. 그렇지. 남자들은 진짜 뭐 이러면서 뭐 욕 막 뭐라고나 하지만 그냥 먹죠. 그냥 먹잖아요. 그냥 근데 여자들은 전화해서 아, 아보카도 이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먹고 다음에 가면 다시 한번 또 추가해서 주라고 뭐 얘기해서 이렇게. 그게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또 창피하고 넘겨가네.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와이프랑 같이 걸어가다가 와이프가 넘어져서 창피한 게 아니라 아드보카트요. 넘어졌는데 너무나 멋있게 착지했을 때 그때 창피하더라고요. 뭐 어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네.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주먹을 다 받고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아니 혹시 본인이 반대로 좀 이성 앞에서 창피한 적 있어요? 소유 씨나 뭐 아중 씨나.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가 선물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스파샵 같은 데를 데려갔어요. 근데 봤는데 비누 하나에 막 2-3만 원 하는데 저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냥 사실 어디 가면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게 비누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 고르라고 하는데 못 고르고 무슨 계속 비누가 2-3만 원이냐 하냐고 차라리 다른 걸 사달라고 막 계속 이렇게 막 나가자고 그러는데 거기서 너 내가 사주겠다는데 창피하게 왜 이래? 딱 얘기 딱 들었을 때 아 이런 게 좀 창피하구나. 남자들은 또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 저도 스파샵 갔었는데 며칠 전에 여자친구랑 갔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여기가 많아가지고 닥터피쉬가 발에 담그잖아요. 너무 몰려드는 거야. 여자친구 발에 내 쪽에 잘 안 오고 너무 창피하다. 야, 아, 진짜로 진짜로. 아 닥터피쉬. 닥터피쉬가 몰리더라고. 저리가 저리가. 혹시 아중 씨도 뭐 레드 카펫이나 이런 영화제나 이런 좀 큰 규모의 행사들 많이 하니까 네. 거기서 본인만 하는 무슨 좀 창피했었던 일이나 그런 거 없어요? 드레스 받고 자빠진 적 없어요? 아직 넘어진 적은 없어요. 네. 그런 뭔가 본 적 있어요? 자빠진 거? 네, 많이 봐요. 왜냐면 여자 드레스 길어서? 여자분들 드레스는 너무 길어서 기니까. 계단 올라가고 이럴 때 잘 밟히고 사진 찍고 그러면 막 이렇게 웃다가 이게 붙는 경우에 붙는 경우에 되게 많아요. 그 입술이 말라서 긴장하다 보니까 웃는데 입술이 안 내려와. 안 내려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이렇게 내려요. 웃어봐. 아 그래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앞이 그냥 뚫린 줄 알고 이렇게 가는데 유리벽에 큰 건데 부딪힌 거예요. 근데 소리가 너무 큰데 머리를 부딪힌 거를 이제 탈로가 나면 더 창피할 것 같아서 무릎을 막. 머리 같은데. 땅 부딪힌 거. 사실 손 여기다 대고 싶은데. 누군가. 아, 이거는 또. 김아중이 머리를 부딪혔는데 무릎을 무릎 잡았는데 쌍꺼풀 쫙 나요. 무릎 그래도 괜찮아요. 피곤했어. 배를 다친 거지. 이렇게 행사장 가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아 뭐지 성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옆에서 매니저가 에스코트 해준다고 안 됩니다 저 나와주세요 하는데 자꾸 제 발을 아, 아픈데 그래서 이거 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유리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이거 할 거면 빨리 열어주시는 거야. 열어주지 않았고 유리창에 부딪히고